가자. 여기 뒤에 많다며. 그 갇혀 있는 소리가 났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보인다. 어, 뭔가 움직여. 어, 여기 있다. 위에 있나? 그물 안에 있어요. 새끼. 그물 안에 있나? 네. 그물 안에 있어요.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지? 네, 못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찾았어. 어, 그래, 그래. 블랙팬서네. 아야. 이게 구멍이 지금 여기 여기 두 개 있는 거예요? 예. 저쪽도 있어요. 아니 그 잡았다. 잡았다. 준비. 아이고 야 임마. 발톱 발톱. 준비 준비. 오. 아이고 애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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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열어 열어 열어. 하고 밥. 이 비닐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사료. 이거는 이제 수술무대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괜찮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엄마, 이거 컸네, 고새? 여기 이거.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눈 가려주기도 하고 엄마처럼 그냥 살 맞대고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망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사망이 밥 먹고 잠 자고 맨날 꺼내달라고 울고 꺼내주면 안겨있으면 조용하고요. 그래서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사람도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계속 찾으면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마음에 문을 연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안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지그시 올려다 본다던가 그런 순간이 딱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 타는 게 쉽더라고요. 노랑이가 가고 나서 여기 동그랗게 조그맣게 앉아있는 게 너무 짠해서 그 사진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입소문을 타서 갑자기 좋아요가 많이 붙기 시작하더니 까만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나 봐요. 혼자 덩그라니 있는 게. 네, 성사가 되게 됐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쁜데 까망이는 며칠 사이에 더 네, 더 큰 것 같아요. 더 캡초딩이 되었습니다. 아
짠, 엄마. 어, 이제 순해졌네. 아유, 많이 순해졌죠? 김치가. 엄마. 컸어요. 좀 커졌어요. 길어졌어요. 여기가 나고. 네. 엄마. 저번에 봤다고 또 약간 익숙하네요. 응. 익숙해졌어? 이제 잘 키워야지, 둘이. 자매로. 잘 키워야지. 이름을 뭘로 짓는다고 하셨죠? 칸이요, 칸. 칸, 왜 어. 칸이에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덩그러니 얘 혼자 있다 그랬는데, 너도 칸이 있네? 이러다가, 이제 칸이. 대답을. 야옹. 야옹. 잘 가, 야옹. 잘 살고. 사랑해. 사랑했다. 이제 가면 되나요, 이제? 네. 너무 사고치지 말고 안녕 인사고 많이 칠 것 같아 사랑으로 해주시리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지인은 2022년 2월 2일에 처음 오는 거네요. 그래서 있을 제에다가 2. 동생이 왔어요. 고양이가. 어떡하지? 둘이 인사해. 태냐 납죽 엎드려서 제가 뭐 많은 애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는 이제 제가 안식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좋고 애들도 좋아서 입양을 하게 됐고 결제는 치즈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인연이 되는 애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느낌이 딱 오는 고양이가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이도 아마 얘처럼 느낌이 그랬어요 좀 오독하니 있었다 그래야 되나? 쫄고 아, 그걸 먹으면 어떡해 네가 입에 먹은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요? 저렇게 그냥 그냥 어쨌든 건강한 게 제일 최고 목표가 아닐까요? 사람 애들도 두 명 있는데 건강한 거 말고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까?